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일단 마음도 올라가기 전부터 그냥 자신 있게 제공 던지자 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기분 정말 좋습니다. 전략이라기보다는 메인이 올라가서 선뜻하자 좀 잘 신중하게 잘 잡고 일단 마음도 올라가서 잘 이루어졌는데 이제 거기서 맞고 마음 내려와서 이제 흥년 선배님께서 여기서 긴장을 풀어지지 말고 더 쪼여서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긴장 풀리지 않고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운드를 좀 몇 번 올라가고부터 처음보다는 긴장도 좀 덜 하게 되고 마운드에서 이제 자신있게 제공을 던질 수 있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. 그게 또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저를 계속 믿어주고 이제 저를 뒷바라지 많이 해주시는 이제 부모님, 가족 정말 고맙고 이렇게 매 경기 기회 주신 이제 김환영 감독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투수 코치님들 이제 이대진 코치님이랑 조홍석 코치님도 항상 잘 챙겨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트레이너 파트 부분에서 이영상 코치님께서 운동 스케줄 제가 체중 관리를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많이 진짜 안 좋을 때 PD라는 걸 들어가가지고 최창원 코치님이랑 박창현 코치님이랑 많은 좀 지도를 받은 것 같아서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선배님들 이제 형들 다 감사드립니다. 올 시즌 1군에서 더 많은 경기랑 많은 이닝 던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